황상만, 황상원, 황시영재가 배터린 무시무시한 지존팀과 LG1군 투수 출신의 나풀, 좌완 민경수 선수의 태그리팀의 팽팽한 출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투수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총알같은 중안으로 1루로 출루하는 93년생 조영빈 선수입니다. 주자띕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매우 민첩한 황상만 포수의 빠른 송구에 여유롭게 아웃됩니다. 높은 볼에 먹혔는데 비하인드 백캐치로 잡아보랬지만 아쉽게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이번에도 먹힌 볼 더블 찬스. 런너의 빠른 발에 1루 주자만 아웃시키고 맙니다. 뭔가요? 엘라스틴 했나요? 아우트 커브에 배트가 잘 안 나가죠. 한 번 더 투 스트라이크. 몸쪽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걸 놓치네요. 볼이라고 셀프 판정을 하는 황상원 포수입니다. 결정구를 안쪽으로 찔러봤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 타자를 맞추고 마는 황상만 투수. 이야, 아우트 진짜 좋네요.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좌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자의 빠른 판단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티그리 팀입니다.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가슴으로 막았지만 옆으로 튀고 맙니다. 그런데 이야, 그 볼을 바로잡아 빠른 송구로 아웃을 시키는 성남 서구 출신의 나풀 김종호 선수입니다. 타자를 시원하게 삼진 처리한 민경수 선수. 이번 타석 장충고 출신의 나풀 최진섭 선수를 상대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저 공을 어떻게 맞추나요? 하나 빼봅니다. 결정구는 히트! 유격수 전대웅 선수가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볼이 내야를 벗어납니다. 첫 안타를 허용한 민경수 선수. 바깥쪽 빼기는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한 번 파울. 결정구는 루킹 삼진. 그리고 2루 송구.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주자는 세이브 됩니다. 직구야 슬라이더? 슬라이더? 커브였네요. 공이 빨라 커브가 슬라이더처럼 보이나 봅니다.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손가락 5개. 볼이 됩니다. 결정구는 히트! 빠른 히턴으로 볼을 밀어 우완을 만들고 2루 주자의 대시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점을 쫓아가는 안타를 만든 동대문 상고 출신의 황상원 선수입니다. 연속 안타를 허용한 민경수 선수. 얼굴이 좀 상기되었는데요. 슬라이더에 배트가 먹혀 3아웃 공수하게도 됩니다. 커브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웃투 꽉 찬 볼로 삼진. 반대 투구 원 스트라이크. 꽉 찬 아웃투에 투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더 낮은 아웃투에 삼진. 이야, 황상만 선수 정말 잘하네요.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겼는데 유격수 김종호 선수의 글러브에서 바로 패서 던지는 빠른 송구로 타자를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로 나온 김종호 선수. 히트! 잡히나요? 빠른 직선타를 잡기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꾸 엘라스틴 하는 김종호 선수. 그리고 뭔가 안 풀리는 김경수 선수.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힘껏 잡아당겨봤지만 이 땅이 되고 일루지아의 백스텝에 더블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빠른 발로 중안을 만들어내는 91년생 김민철 선수입니다. 3루 깊은 코스. 야, 어려운 볼을 잘 잡아 더블을 노립니다. 아, 잡아줘야죠.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온 티그리 팀입니다. 바깥쪽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투카타 된 볼. 아, 투수 글러브에 굴절되면서 투안이 됩니다. 만루의 위기를 맞은 민경수 선수.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이어지는 타자는 1회에 안타를 친 장충고 출신의 나풀 최진섭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커브로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바깥쪽 살짝 높은 볼을 그대로 밀어 우완을 만들며 1대2로 역전을 만드는 지정팀의 감독 최진섭 선수입니다. 자꾸 멈췄다 던지라고 지적받는 민경수 선수. 아직 사야에 적응이 안됐나요?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빠른 볼의 배트가 밀려 유땅으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아,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 바깥쪽 커브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커브 투 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받으셨지만 김종호 선수의 빠른 송구 동작에 아웃이 됩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아, 펜스 앞까지 날아가는 볼을 비하인드 캐치를 잡아보려 했지만 볼을 놓쳐 중얼 2루타가 됩니다. 성남고 출신의 전대웅 선출.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합니다. 아웃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땅. 3루를 잡아보려 했지만 주자의 발이 좀 더 빨라 보입니다. 야수 선택으로 기록이 됩니다. 고의사구로 루베이스를 채우는 지존팀. 과연 결과는? 살짝 삐게 맞은 볼. 어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볼을 잘 처리하는 한서구 출신의 나풀 배상철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볼이 튕겼지만 유격수 김정호 선수가 가슴으로 막아놓고 언더토스로 2루에 사고시킵니다. 오우, 엘라스틴 잘하는데요. 아직도 멈춘 동작에 지적을 받는 민경수 선수입니다. 이야, 커브가 슬라이드처럼 떨어집니다. 체인지업을 당겼는데 유격수의 환상적인 러닝스루에 원아웃을 만듭니다. 이야, 전대웅 선수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인데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한 번 파울. 그리고 패대기 원볼. 결정구는 어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빠른 라이너로 중안이 됩니다. 난 오다 걸었잖아. 아, 난기라. 자완 민경수 프로 선수의 볼을 지존팀이 공략할 수 있을지 최강 SJ 감독과 내기를 한 야달 코치.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폭투로 주자를 2루에 진루시킵니다. 풀카운트. 살짝 밀려 맞은 볼이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 꼈나 봅니다. 아, 죄송해요. 기가 막힌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기가 막힌 커브에 삼진. 예비 동작이 멋진 한상희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슬라이더를 보여주고 결정구는 안쪽 페스트볼을 냈다 세리박는 황상만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야 나에게도 폭포스 커브가 있다고 민경수 선수를 삼진을 잡는 황상만 선수입니다. 이야 아우트 진짜 좋네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삼진각인가요? 타임으로 흐름을 끊는 타자 과연 결과는 히트 잡히나요? 아 웃땅인가요? 웃땅을 잡기엔 조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1루수에 놓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유정현 선수.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빼라는 것 같은데요. 몸매와 다르게 매우 빠른 동작으로 1루 주자를 노려봤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악이에요. 아 교통사고 나가 2주 동안 운동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요 진짜 교통사고 나가 2주 동안 병원만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처음 나왔는데 아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아 진짜로 우리 특방 보면은 나 그 수업도 다 취소하고 어저께 약간 몸 풀고 이제 오긴 했는데 지존 잘하는 팀이어가지고 원래 시즌 페이스를 여기에 맞추려고 했거든요. 아 아쉽네요 진짜. 잘하는 팀이어가지고 아 그래 좀 약간 재고가 좀 엉망이다 보니까 아,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겼어야 되겠으니까 패전은 될 수 없으니까.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